짧게, 왜냐면 나 우리 집에서 가서 이거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겁나 바쁩니다.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. 목소리 안 좋아서. 네, 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고. 그래서 여기 혹시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여기도 또 초대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. 그죠? 어제 밤에 비 주로 오는데 와인 한 잔 처먹으면서 엄청 혼자서 청춘밖에 그거 했었는데. 자, 아무튼, 표정들이 다, 진짜, 개뿔이나, 이제, 주구성하고 똥시부한 것들 하고 있는 거, 주작하고 그냥. 웃어야지, 웃어야지. 그렇지, 같이 웃어야지. 다 표정이 왜 이렇게 똥시부한 거죠, 주작하고. 아까 이 이쁜 년지 와서 엉덩이 흔들다가, 이런 년이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소, 주작하고. 아니야? 좋아? 자, 먼저. 내가 나오는구만. 표정 관리 해야 쓰겠구만. 자, 또 한번 갑시다. 자. 여기서, 어디서, 영광에서.
여기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갔어요. 그래서 무대에는 안 올라오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드릴까봐 무대는 안 올라오고 싶은데 하도 하고 그냥 한번 그래도 올라와라. 그래서 노래는 가수가 아닌 게 대충 그릇이야. 이게 장구 나는 버들이 하면 장구 아닐 것이요. 그러니까 장구로 그냥 육구형이야 즐겁게 즐겼다 가시자. 아셨죠? 너 노래 잘하네 못하네 개뼈 시부러싸게 해봐라 그러네. 조건을 확 찢어버렸네. 바람이 들어갖고 그냥 말린 걸로도 아니고 그냥 자꾸 올라가네. 보여줘. 엄마 애기들도 있어갖고 말을 한번 하면 안 되겠네. 이런 자리가 솔직히 나는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. 왜냐면 애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. 그러니까 바른 말을 써야 되잖아요. 내 체질이 안 맞거든. 뮤지컬 말을 쓰려는 게. 애들은 너네는 왜 거기 그렇게 앉아, 쪼그리고 앉아있냐. 없어 보이게. 엄마가 어디 갔어? 엄마랑 어디 갔어? 없어? 엄마, 니네 내 핑계 지금 어디 가봤냐? 진짜. 자, 근데, 야, 지금부터, 장구. 이랑 매니저가 없어갖고 혼자 당합니다. 신발. 아유, 똑똑 와주셔서 직접 해주시고. 잘생겼네, 제가. 자.
웃어대요. 밝은 내일 꿈을 피우며 살아요.